친환경이라고 인식이 안 됐는지 사실상 일반 시장에 나가면 같은 가격을 같이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그 벌써 생산 그 저 단가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좀 나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가니까 우리가 적자죠 완전히. 감자는 친환경 제품이 없어요. 근데 경기도에서 농가를 상대로 유기농을 권장을 하고 무농약 그 감자를 생산해서 저희들한테 생산을 의뢰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. 맛이 어떠세요? 드셔보시니까. 감자의 특유 맛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친환경이다 보니까 건강한 맛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꼭 추천드립니다. 혹시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어요? 아, 네. 마탕하고요. 그다음에 감자전이요. 감자전은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좋았고 마탕은 아이들 간식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에도 차게해서 먹을 수 있어 좋고 겨울에도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간편식 중에서는 가장 그 이름에 어울리는 게 마탕이지 않을까 싶네요.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농민들이랑 최대한 상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좀 상징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좀 개발하는데 많이 뭐 압박감도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차후 더 이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면은 좀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친환경 유기농 농업들의 확산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은 적어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행정이 책임져주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고요. 새벽에 나와서 온 동네 주민들이 딸기를 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다 지금 팔 데가 있어서 딸기 따고 있냐고 물으니까 진흥원이 팔아준다고 해서 그때 농민들이 그랬답니다. 아, 행정이 내 옆에 있구나. 이런 국가 재난 사태에 한 번도 진흥원을 느끼고 못 살았는데 이번에 진흥원이 옆에 있다는 걸 느끼고 산다. 행정이 농민들 곁에 있구나. 이 말 힘들지만 버티라고 잘하고 있다고 언제 한번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냐.
날마다 힘들었거든요. 날마다 전쟁터였는데 단 한 컨대 저는 우리 진흥원과 우리 동료들이 초유의 사태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하루 대응하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. 근데 어디다 자화자찬할 수도 없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도 직접 다 물류장에 가가지고 밤늦도록 여기 사무실 멈추고 전부 다 감자 골라내고 양파 골라내고 한 박스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저는 기관자로서 너무 미안합니다.